이 그림은 연금술의 아조토 심볼인데 직각자와 컴퍼스가 나옵니다. 이두 사람이 한 몸에서 머리가 두 머리가 있습니다. 이 직각자와 컴퍼스는 설계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설계자, 곧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육각별이 있고 육각별과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관돼 상관된 곳과 연결이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연관된 곳과 연결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각별, 이것은 자웅을 뜻하죠. 음양, 여자, 남자를 뜻하죠. 이것이 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달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은 이 사자, 칠자처럼 생겨서 사자로 된 것은 이건 만자를 뜻하는 만, 불교의 만자, 스와스티커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와스티커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것과 태양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오자는 이 불교의 만자가 반대로 된, 반대로 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가 됩니다. 육각별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만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연관되게 연결을 하면은 이렇게 이것은 프랑스의 마이티리아 라엘이 가져온 도형, 무한의 심벌을 뜻합니다. 이게 육각별이 있는데, 이렇게 육각별 안에 오자는 이 스와스티코 만자가 반대로 돌아가는 곳,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자, 4자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끔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위치로 다 되어 있는 것은 현 지금 불교를 뜻하는 것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현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는 운은 다 가고 가르침은 다 가고 이제 새로운 미륵불의 시대가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를 때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엔 달이 있는데, 이 달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 소두 무쪽의 그 그림 예언에 보면은 달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이 소두 무쪽으로 오시는 이 분이 바로 모든 종교에서와 예언가들이 온다고 하신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은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달 목걸이가 있지, 달이 있죠. 겹쳐진 달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 중국의 신상으로 다 모시고 있는 보퀴 여화도 그림에 보면 여기도 기역자와 컴퍼스가를 들고 있는데 곧 이렇게 한 몸의 DNA, 쌍둥이 형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DNA를 설계한
설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태양과 이렇게 육각별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반대로 역으로 들어가는 만자를 나타내는 도형과, 이 도형과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지구 위에 이렇게 용이 있고, 용 위에 이렇게 두 분이 용을 밟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현재 이렇게 힘으로,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근본된 창조의 이치로다가 이제 지구를 다시 재편해서 이제 지구를 조화로운 평화의 낙원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이제 낙원 세상으로 이제 새로운 땅으로 이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두 분이 오셔서 이제 지구를 평화의 낙원 세상으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역사를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차원은 물질 과학인데, 현재까지는 물질 과학이죠. 근데 4차원에 가면 이제 파동 과학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파동 과학 시대에는 원자 단위의 물질을 자유자재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흔히 물질 변환 기술은 그냥 돌을 가지고선도 음식물을 만들 수 있고, 돌을 가지고 금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물질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 4차원 시대에는 바로 파동 과학 시대가 될 것입니다. 원자 단위 물질을 자유자재로 변환시키는 이제 과학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된 것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달로 연결이 돼서 아리랑 동산이 한반도에 이제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자아신선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것도 이렇게 자아신선과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라엘과 서신 사명, 라엘과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만자가 들어있죠. 사각형과 삼각형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보면은, 이 현재는 3차원에서 4차원에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원자 단위 파동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술의 아즈토 심벌에서 설명드립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 역사에 따라 이르는 사람은 이제 육신으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불사영생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